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저희 방송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댓글 소통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슈 정리부터 특징주 정리, 그리고 종목 상담, 또 공략주까지 한 시간 동안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먼저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코드 없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 해당 링크 통해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은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까지 무료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3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이 긴축과 관련돼서 종료 기대감이 어제 미증시에는 좋게 번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장중에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다시 돌아오면서 현재는 0.4% 오른 82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STO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TO 시장이 우리 시장에도 개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 상한가 직행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갤럭시와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르고 있고 서울 옥션도 16%, K옥션은 7%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이슈 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은 관망을 조금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유 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나스닥 지수가 전고가를 돌파하는지 14,400포인트를 뚫어내고 더 높은 구간으로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을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은 우리 저항을 받는다면 혹은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오전장 나왔던 이슈 중에서 이제 STO 우리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테마주들도 강세였지만은 이제 2023년도 이제 부산 이제 엑스포가 이제 유치 실패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중소형 건설사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멘텀인데 또 이제 그린벨트가 또 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특정 우리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그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주도적으로 움직인 섹터가 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뭐 2차 전지 소재 혹은 반도체 이런 쪽으로 테마가 옮겨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좀 부각되는 태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의 주봉상의 차트를 먼저 큰 그림에서 보면요. 저는 나스닥 지수가 14,400포인트, 즉 올해 여름의 고점 가격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이 14,400포인트를 이제 이탈하면서
요 14,400포인트에서 8월달, 7월달 저항받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12,500포인트 수준까지. 대략 퍼센트로 따지면 10% 정도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아왔고 다시 이제 14,4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그리고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이 14,4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느냐에 대한 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3월 달이든 5월 달이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스닥 지수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선제적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위로 직전의 고점 가격대 자 14,400포인트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해 준다면 돌파해 준다면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보유 종목들을 조금 더 길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니까 우리 기업들도 따라갈 것이다. 삼성전자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14,000포인트의 지지 가격대를 이제 만약에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필두로 코스피 지수도 네,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현재 우리 단기 추세 상단 구간에서의 우리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지수가 14,4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14,0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큰 가격 조정 그리고 급락장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스닥 지수에 대한 차트 방향성 우리 좀 점검을 해드렸고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테마주 위주로 이제 5% 10%씩 단타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대다수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까지 3,300포인트까지 100% 넘게 이제 폭등하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3년 가까이 지금 지수가 조정받고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는 우리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 조정을 이겨내는 뭐 완전한 돌파가 나와야 우리가 좀 원하는 네, 뭐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4,4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제 추가 상승을 기록하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우리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은 캔들의 저항 가격대 자 2,650포인트 수준까지의 상승을 염두하시면서 연말 연초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14,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2,400 그리고 2,450포인트 수준까지 조정받고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새벽 시간 우리 나스닥 지수 미국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가를 지금 돌파 시도하는 자리거든요. 자 위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이 73,500원 가격을 자 삼성전자가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전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도 2위 매물대 지금 5월 달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야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도 상방이 2,6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별 보유 중인 종목들도 조금 더 지수 상승에 따라서 긍정적인 네, 우리 가격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가 이 73,5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록하는지 여부까지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업종에서의 반짝임이 있는 하루다 설명해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 꼭 함께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업종들 혹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특징주는 어제 우리 시청자님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 하루 만에 네. 오늘 거의 상한가를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우리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했었던 종목인 KTCS라는 네. 우리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KT가 이제 대규모 인공지능의 그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계열사 인공지능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오늘 차트 보면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KT 자회사가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과거에는 인공지능 테마주로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갑자기 우리 스페이스 X, 뭐 우주 인터넷, 우리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 상담에서 이제 차트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인공지능 관련주로 해서 6,000원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또다시 4,800원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한 2,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네, 좀 상승을 노려보시는 걸 권고드렸는데요. 자, 어제 상담 도와드린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대략 3,500원대였는데 그 평단가 위로 오늘 하루 만에 거래량을 수반한 네, 우리 시장을 이기는 네, 주도주로서 오늘 네, KTCS 종목이 이제 내가 오늘의 주도주다. 이제 시장에 외쳤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보합권이거든요.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0.5% 올라가는 반면에 자, 우리 KTCS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7% 정도 그리고 25% 고가까지의 폭등이 나왔고 오늘 거래대금이 900억 정도 이상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테마주 형태로 지금 시세가 바닥권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구간에서 다시 이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자, 오늘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우리 시가 라인 3,100원 가격, 그리고 과거의 저항을 돌파한 가격, 3,400원 부근까지 가격적으로 눌러준다면 어디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지가 오늘 시점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3,100원, 3,400원 부근까지 눌러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폭등한 종목들을 추격할 때 기준 없이 손절 대응을 못했을 때 마이너스 30%, 40%, 50% 손실이 확대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점이 확인된 2,800원 혹은 2,900원 가격을 손절가 반드시 잡고 요 종목에 오늘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캔들의 눌림목 구간인 대략 3,100원에서 3,400원 수준까지 한 번 더 가격적인 조정을 준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2,800, 2,900 손절 명확하게 잡고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좀 전략을 세워보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자,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서 한계 붙이면서 우리 삼성전자처럼 이 연중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오전장 KTCS가 이제 직전의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라는 것은 오늘장 시장의 주도주로 좀 등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 추가해 두시고 3,000원 초반 부근에서 눌림목 구간 재공략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도 조금 홀딩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스타링크라는 대형 호재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3,400원까지의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보면서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소개를 해주셨던 STO, 증권형 토큰 관련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 갤럭시와 그룹주들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종목 중에서 오늘 거래 대금이
700억 이상 현재 시점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한계점, 즉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지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자, 11월 달 계속해서 이 한계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더 이상 상승을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 오늘 어떤 종목이죠?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종목이 직전에 고점 가격대를 돌파하는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형태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오늘장 주도주로 오전장 좀 부각이 되는 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대금이 이 종목의 이제 전일자 시가총액 2,700억 대비 오늘 거래대금이 1,700억 정도로 거의 시가총액의 60%에 해당되는 거래대금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시장과 테마와 큰 수급이 이 종목의 시세를 장대양봉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강했던 종목은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좀 하락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유입된 캔들 저점 가격대 대략 6,700원 부근 선 그어두시고요. 그리고 대략 7,200원 전고가를 돌파한 요 눌림목 구간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우리 눌림목 구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폭등이 나오기 이전에 저점을 다졌던 캔들이 대략 6,0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우리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보다는 조금 더 낮게 6,000원에서 뭐 6,4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6,700원 부근에서 눌러줄 때, 즉 오늘 시세를 자, 반납하는 이 시가 부근에서 6,700, 6,600 부근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신다면은 밑으로는 조금의 우리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우리 강한 종목들 주도주로서의 이제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이 이제 전자 결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기프트콘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효성그룹의 전자 결제, 모바일 결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2만 원까지 이제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결제, 가상화폐, STO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 형태로 만약에 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가져가게 된다면 과거에 관련 이슈로 2만 원까지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눌림목 구간 얼마 6,70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다만 6,700원 저점으로 부근을 잡고 조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9월 달에 뭐 개인적으로 한번 봤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저평가돼 있고 뭐 실적도 그렇게 큰 적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돌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은 SG 세계물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시가총액은 굉장히 이제 작은 이제 800억 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이제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기업이고요. 요 종목의 특징은 이제 서울 이제 봉천동에 이제 토지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대략 이제 64만 제곱미터,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19,000평 정도의 이제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토지예요. 근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SG 세계물산이 가지고 있는 봉천동 일대에 네, 우리 19,000평에 대한 그 토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한가로 네, 좀 상한가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크게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900원 정도 가격 고점 대비 그리고 뭐 960원 정도 그리고 한 800원 정도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400원 밑으로 굉장히 큰 가격 조정을 받았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400원대 초반 그리고 300원 후반까지도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갭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낸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좀 상승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자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네, 좀 인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에 오늘 거래대금이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들을 좀 브리핑을 드리면은 자 저점 가격이 460원 그리고 오늘 시가 가격이 5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460원에서 500원 가격대에서 매도 물량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받아내면서 오늘 상한가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460원, 5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시면서 460원과 그리고 500원 캔들까지 이제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 눌림목 자리 460원, 500원 부근에서 이제 눌림목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내가 손절가를 뭐 5%든 10%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 위로는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단기 수익을 챙겨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말에 조금 최저점을 한번 다지고 11월 동안 어떠한 가격 변동도 없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큰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500원 아래로 다시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해당 부분의 눌림목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좀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과대낙폭 영역에서 시장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빠졌던 우리 영풍제지 종목이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전장 특징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영풍제지 종목의 이제 2,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3,000원 밑에서는 과대낙폭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3,300원 위로의 상승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이제 상승을 장중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700원 정도 됐었던 요 종목이 54,000원 정도까지 20배 정도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한가 7번을 기록하면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뭐 이제 반대 매매 터지고 이러면서 저점 을 다진 가격대가 이번에 대략 2,965원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 즉 회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 본 사업에서는 흑자를 만들었다. 물론 올해 3분기까지 마이너스 9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그 과거에 수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었던 기업이 특정 뭐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20배 올랐다가 다시 그 20배의 상승을 반납했다면 기업가치 수준에서의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걸 권고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3,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무너져 내려가던 종목의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오늘은 무려 시초에 대량 거래까지 유입이 되면서 우리 3,300원 부근까지 약 10% 정도의 장중 네,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95%에 대한 하락이 멈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자,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의 시가 라인이 대략 네, 2,950에서 3,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까지 빠진다면 손절가 2,700원을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네,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3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까지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은 자, 3,000원에서 3,300원까지 5%에서 10% 단타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은 이 눌림목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연말 연초 3월 전에 단기 시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관심주로 우리 영풍제지 종목을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대 낙폭주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영풍제지 3,000원 아래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 으로 여러분들의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것이 될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는 없기 때문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해 놨는데요. 어떤 선물인가요? 네, 초저점 종목들에 대한 관심주 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점과 고점을 알고 당연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보고 특히나 지난 2년, 3년 동안 이제 특히나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 손실 났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급등주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뭐 손절 대응 못하면 또 거기서 또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발바닥에 사거나 아니면은 조금 추세가 전환됐을 때, 올라왔을 때, 뭐, 발목 정도, 뭐,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꼭대기에 못 팔더라도, 뭐, 몸통 구간, 배꼽 정도까지만 팔아도 우리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자, 애초에 우리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대시세 초입, 바닥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즉, 대량 거래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저점에서, 밑으로 손절 조금 잡고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제가 종목들 선별해서 우리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우리 지수가 조금 뭐 방향성이 애매하죠. 삼성전자가 73,50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 좀 애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저점이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전략들 같이 좀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늘 장중 전략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태고사이언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15,5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눈밑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로 불리는 이 로스미르가 곧 정식 허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미리 장중의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들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일단 뭐 올해 물려 있다가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된 거라고 한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수익 실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왜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태고사이언스 종목이 15,500원 가격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지 가격이었습니다. 요 자리까지 빠졌다 반등하고 빠졌다가 수십 퍼센트 폭등하는 저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저점 가격대를 이탈한 순간 이 15,500원의 과거의 지지 라인대가 뭘로 바뀌냐?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저항대를 오늘 돌파를 했는데 자, 이게 시세가 시작되는 대시세 초입의 위치에 있다라기보다는 저점 대비 이미 100%의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시가를 이탈하면서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차익 실현의 신호일 수가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5,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오늘 장중에 절반 이상 물량 수익 실현하시고 평단가 이탈하면은 저는 전략 매도 의견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장중에 가격을 방어해준 캔들이 15,0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티고 싶다 하시면은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절 잡고 15,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어디서 매매하는 게 좋았을까요? 자, 15,000원에 사서 16,000원까지 뭐 3%, 5%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가격 조정 받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요. 이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 시가 부근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폭등이 나온다면은 밑으로 손절은 조금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는 저점 대비 눌림목 가격에서 100%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고사이언스 종목은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발바닥 그리고 발목 자리는 지나갔다.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몸통 위로 시세가 저점 대비 50% 100% 올라간 상황에서의 음봉이 만들어진 캔들이고 실제로 거래량 터진 캔들 다음 날 음봉으로 떨어지니까요. 향후 1, 2주 정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네, 조정을 얼마에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고점 대비 20% 정도의 하락을 받았던 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원 깨면 이제 매도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래가 수반된 15,000원 캔들 위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15,000원 정도까지 눌러준다면 여기서 다시 손절 잡고 재공략 기회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이 가장 첫 번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추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5,000원 이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성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0,1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사실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렸었고 이번에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오름세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매도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지선만 빠르게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덕성 종목이 기업의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자 우리 테마성 형태로 이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재무제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부터 매출액이 큰 증가하는 부분들이 없고요. 영업이익도 그냥 뭐 50억에서 40억 정도 계속해서 그냥 꾸준한 그저 그런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29,000원까지 갔다가 3,000원까지 9분의 1 토막이 폭락했다가 다시 3,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5배가 올라갔다가 또 그 시세를 반납한 5,000원 부근에서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막 저점을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 네, 11월 22일 수요일에 만들어졌고요. 이때부터 저점 대비 100%의 폭등이 나왔고 고점에서 자, 음봉권 캔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 그리고 오늘도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면서 이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보다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0.7%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수가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성은 7%나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보다 약하게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되고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의 시가 라인 8,850원 가격대를 깬다면 저는 손절 대응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어디서 다시 공략을 해야 우리가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자, 이 거래대금이 유입된 자, 5,100원 이 장대양봉 캔들의 눌림목까지 즉 5,100원까지 한 번 더 빠지면 이 자리에서 복수전의 기회 그리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자, 이 4,900원에서 저점을 다진 게 확인되기 때문에 뭐 4,800원, 4,900원 정도로 뭐 2,30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5,000원 초반 부근에서 네, 폭락했을 때 시세를 반납했을 때 바닥권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8,800원 이탈했는데 손절 대응을 못했는데 제가 예측해드린 5,000원까지 빠져버리면은 반토막 정도의 이제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정도의 하락을 이제 가능성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8,85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여기를 깨면 네, 저는 손절 매도 대응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8,850원을 깨지 않고 10,000원, 11,000원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평단가 그리고 약수익권 분할 매도 대응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해당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8,850원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없으니까 스캔하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선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정확히 어떤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오프닝 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도 굴곡이 있고 뭐 잘 나가다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걸로 예측을 해서 들어갔지만 고점에서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서 이제 저점 가격 조정을 충분히 확인한 종목들 가지고 제가 초저점 종목들, 우리 저점 찍고 이제 발바닥에서 발목까지 올라온 게 확인된 종목들 혹은 발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가지고 관심 종목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이제 노랑톡에도 입장하시고 어떤 종목들이 오늘장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합쳐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주요한 지지선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숨어있는 이 저점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CD 들어와 있고요. 8,700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11월 들어서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도 0.6% 정도 약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회사 자체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견고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재무제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ICD 종목이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마이너스 200억 정도의 대규모 적자가 좀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 그리고 IT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전망들이 이제 내년부터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매출액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500억 정도까지 이제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이제 뭐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은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됐을 때 주가는 또 정상 궤도로 좀 돌아설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일단 2개년도 연속 적자가 뜬다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뭐 4개년도, 5개년도 연속적으로 적자가 뭐 기록 중인 종목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뭐 적자가 뭐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 이렇게까지도 좀 지속된다면은 조금 재무적으로 좀 부정적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좀 수반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 네, 돈을 잘 벌었던 흑자 기업이 조금 뭐 고금리 국면에서 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뭐 안 좋을 때 저평가돼 있을 때 물량을 잡아놓고 좋아질 때 물량을 네, 정리하겠다라고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월달 갑자기 이제 상반기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ICD 종목이 요 캔들 대량의 거래가 터진 요 캔들부터 그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가격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무려 13,7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 때 대략 9,200원 가격대를 방어해줬어야 되는데 요 가격대를 결국에는 이탈하게 돼요. 왜 이탈이 나왔을까요? 자, 7월달, 8월달, 9월달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테마들을 무너지니까 초전도체 쪽으로 시장 수급이 다 쏠리고 그러면서 ICD 종목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관심주로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9,200원을 이탈하면서 무려 6,800원까지 이제 저점을 확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간이 평단가가 8,700원이고 이 8,700원 구간이 이 지금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목표가 9,700원까지는 네, 수익권에서 네, 부분 매도 관점으로 절반 이상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좀 보유 관점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200원을 돌파하면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위로 또 다시 이슈와 모멘텀과 수급을 거래량을 붙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200원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의 저점 얼마였죠? 자, 6,850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7,500원에서 이제 6,8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조정받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 그리고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하게 뭐 손절을 하거나 뭐 급하게 물량을 정리하지 않고 뭐 금리 인하 시기까지 쭉쭉쭉 들고 가서 나중에 이 9,200원을 뚫어내는 그 너머의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단 이 9,200원 가격을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은 뭐 저항받으면서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다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200원을 돌파 못했을 때는 절반은 수익 챙기고 나머지 비중은 다시 이 종목의 저점 가격 6,000원 후반
7,000원 초중반까지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재공략 기회를 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율 관점 전달 주셨습니다. 9,200원까지의 가격 상승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벤티지 랩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6,08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급등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유효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무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이제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본전권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왜 손절가가 중요한지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영업 손실이 지금 4개년도 이상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순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유상증자 자금 조달 뭐 무상감자 등의 뭔가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네,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감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뭔가의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뭐 무조건 악재로 작용된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는 자 32,000원까지 폭등했다가 그래도 반토막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 우리 신관님께서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자 고점 대비 반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 저점이 11,470원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 가격이 13,300원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네, 13,300원으로 잡고요. 13,3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평당가를 조금 더 낮춰서 비중을 뭐 15% 정도 매수한 비중의 절반 정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이제 수익권 도달하면은 네, 일단 절반 매도 대응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어디까지? 자, 과거에 이 16,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단기 고점 가격이 17,000원 구간 그리고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한 구간대가 자, 19,00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자, 평당가를 낮춘 이후에 반등 구간 16,000원까지 절반 매도 대응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2차 목표가 대응하셔서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 13,000원, 13,300원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눌림목 자리에서 평당가를 낮추고 다시 한번 추세 상단 16,000원 절반 매도 그리고 이 16,000원을 뚫어내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17,000원에서 19,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좀 적자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3월 달 전에는 이제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는 형태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점에서 평당가를 먼저 낮춘 이후에 16,000원대 됐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 3월 전에는 전량 조금 매도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보도록 할 텐데요. 16만 원 선이 현재 평균 단가고요. 35%의 비중으로 홀딩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올해 조금 이 인적 분할을 진행을 앞서서 했었고 좀 주가도 좀 널뛰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 뭐 보유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뭐 딱히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중이 너무 크세요. 이거를 지금 손절하고 나중에 또 다시 잡기에는 지금 손실이 거의 한 30%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 초기 손절 대응하지 못한 종목이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은 자, 무리해서 손절하는 결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 테마는 돌고 돌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액땜했다. 뭐 수업률을 냈다 이런 네. 표현도 하는 것처럼 자, 우리 OCI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좋았던 시점, 안 좋았던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분할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16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때는 매우 좋죠.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왼쪽이 조금 잘려 있는데 자 요 캔들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안 보이네요. 자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쌍고점 구간이거든요. 자 쌍고점 찍고 지금 10만 원 구간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대였던 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부근에서의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을 때 이 구간에서 10만 원 부근에서 이제 분할 상장된 직후에 저점에서 마이너스 30%의 손절을 확정 짓고 이걸 종목 교체해서 내가 그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노려볼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 부분들이 불명확하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태양광 테마가 돌고 우리 OCI 종목이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 우리 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뭐 재무 추이를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이제 인적 분할 상장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재무 제표는 안 보이지만은 자, 이제 올해 추정 매출액이 1조 2,500억, 그리고 내년에는 1조 9천억, 내후년에는 2조 원 정도로 회사의 실적은 점점점 증가해 나간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전망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앞으로 향후 2년간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다시 뭐 친환경, 태양광, 그리고 OCI가 또 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소재에 관련된 이슈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태양광 이 테마로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왔을 때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자, 과거의 저항 때 13만 원 돌파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13만 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15만 원, 16만 원 시청자분께서 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물량을 조금 더 네, 좀 유리한 가격에서 매도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에 현재까지의 이 박스권의 하단이 얼마인가요? 발바닥 구간이 얼마죠? 10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10만 원까지 빠진다면 거기서 고점에 물량을 줄이고 10만 원에 다시 잡는 혹은 바닥인 종목들 위주로 종목 교체하는 그런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지금 계속 이 73,500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어내고 코스피 지수가 뭐 2,65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좋아지고 할 텐데 이제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순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지난주, 이번 주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우리 11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단타대회가 열렸던 우리 동인기현 종목이 오늘 이제 공모가 밑으로 좀 하회하는 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이 폭등할 때는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공모가 밑으로 하회했을 때는 과대낙폭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 관점에서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동인기연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동일하다 할 때 동일기연이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인 할 때 동인기연 종목이다라고 종목명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신규 상장 종목이 3만 원의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의 신규 상장이 되고 3만 5천 원까지 15%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장중에 12%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 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낙폭을 점점점 확대하고 오늘 네,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을 15분봉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자, 지난주 수요일에 강한 거래대금이 발생되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의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네, 특정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지는 네, 그런 구간들을 보였는데요. 자, 3만 원이 공모가인데 공모가 밑으로 마이너스 20% 무너졌고 그리고 그 무너진 구간에서 이틀 정도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저점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공모가 대비 20% 하회한 구간에서 22,000원 가격, 우리 손절가를 잡고요.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 자, 오늘 장중에 분봉상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 특정 대량 거래가 발생된 캔들 25,000원 부근 밑으로는 네, 23,000, 25,000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자, 22,500원 그리고 22,500원 가격대, 즉 이제 전저가를 깨고 지하실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로 공모가까지 네,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6,500원, 2차 목표가 29,500원 가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동인기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